예, 반갑습니다. 지금 뭐 10시가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뭐 칼날을 이렇게 연면시비가 없습니다. 칼날 연면시비를 함에 있어서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. 잎의 그 마름 상태를 보고 그 잎이 많이 말랐으면 그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그 1.5L 넣는 양을 1L로 줄여서 그렇게 그 옆면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. 옆면 살포를 지금 마지막 4회째 지금 하고 있는데, 저는 이 마늘 잎이 그 캘 때까지, 그때까지 푸르게 가야 하니까, 끝만 계속 조금씩 단계적으로 말리고, 속잎은 속은 그 푸르게 가야 합니다. 그 마른 것보다 완전히 마른 것보다 그 안에 잎들은 그게 푸르게 있는 게 훨씬 더 마늘 꿀을 키우는데 유리합니다. 훨씬 더 덕이고, 그 이건 제 경험입니다. 잎을 말리는 것보다 훨씬 더 푸른 게 훨씬 더 덕이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잎 마름의 상태를 봐가면서 본인이 조금 생각해서 치는 그 횟수와 그 옆면시비 하는 그 칼라를 넣는 양을 조절해 가며 그래서 그렇게 그 옆면시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